경기도가 도정 핵심 가치인 공정한 세상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손을 잡았습니다. 공정경제 질서 구현과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하는 데 서로 노력하기로 했는데요. 경기도는 이 자리에서 공정하고 투명하며 정의로운 경기도를 목표로 한 공정 2020 비전도 발표했습니다. 경기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한 경제 질서 구현과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해 협업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도와 공정위는 업무 협약을 맺고 불공정 행위 구제 협력 체계와 공동 실태 조사,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안전 방안, 실무 협의체 운영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경기도와 함께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긴밀히 소통하며 활력이 넘치는 공정 경제를 만들기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과거의 그 잘못된 관행이나 제도가 계속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희망을 만들 것인지 어쨌든 거기에 저는 공정의 가치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새로운 모범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노력하겠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에서만큼은 절대 불공정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공정의 권한 일부를 위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업무 협약 체결과 함께 경기도는 공정하고 투명하며 정의로운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공정 2020 비전도 발표했습니다. 공정한 경제 질서 구현과 조세 정의 실현, 불공정 불법 행위 없는 공정한 경기 등 3대 전략을 추진할 계획,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돕는다는 억강 비약을 바탕으로 체납관리단 운영을 확대하고 고액 상습 체납 징수 강화, 민생경제범죄수사 실시 등을 통해 공정경제를 구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7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정국을 신설하는 등 공정한 경기도 구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CTV 최창순입니다.